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산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옷은 제가 자라에서 세일을 할 때 산 옷인데요. 짠! 여기가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는 초록색 원피스예요. 팔에도 이렇게 시스루로 되어 있는데 되게 소매에도 보시면 끈 마무리가 엄청 잘 되어 있어갖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원래 이 옷의 가격이 79,000원인데 제가 무려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여기 가슴 부분에도 이렇게 너플이 달려있어갖고 되게 여성스럽고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원피스라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치마가 A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길고 다리도 되게 얇아 보이는 그런 예쁜 원피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세트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거랑은 완전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짠!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디다스 반팔티나 그리고 이렇게 반바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보통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추리닝이나 잠옷 같은 거 모으는 걸 제가 좋아해요. 이거는 그냥 집 근처에서 돌아다닐 때 편하게 입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소재가 폴리에스터 소재라서 굉장히 가볍고 시원해요. 그리고 바지에는 이렇게 뭔가 반스처럼 되어 있어서 그 남자분들 축구하실 때 축구복 안이 이렇죠? 여자분들 바지 짧은 거 입으면 이렇게 좀 속옷이 보일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잡아주고 편하게 되게 진짜 운동할 때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머니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머니가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올 여름에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으려고 세트로 구입을 했는데요. 나이키 헤어밴드를 샀고요. 나이키 물통도 구입을 했습니다. 뭔가 운동은 하지 않지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두 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짠! 이것도 자라에서 산 스커트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엄청 미세한 반짝이가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진짜 예뻐요. 이걸 입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진짜 이 치마에 눈이 확 가요. 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엄청 막 여리여리하고 막 청순한 그런 느낌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반짝이가 겁나 날아다녀요. 막 이거 입고 막 어디 소파에 앉으면 그 소파는 이제 버려야 되는 소파예요. 다 반짝이로 물듭니다. 진짜 이 반짝이만 안 떨어졌어도. 이거는 제가 세일할 때 7,000원에 샀습니다. 엄청 싸죠. 거의 보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자라에서 세일할 때 가시면 보세 옷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예쁜 옷을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맨투맨인데요. 이 맨투맨의 특징, 여기 옆에 끈이 길게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허리에다가도 이렇게 감아서 허리띠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리본으로 해서 여기 묶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옷입니다. 뭔가 무늬 없는 무난하면서도 뭔가 포인트가 있는 옷을 좋아해요. 이것도 제가 자라 세일할 때 사갖고 7,000원에 샀어요. 7,000원 진짜 엄청 잘 샀죠. 그 다음은 제가 여름용 바지를 샀는데요. 이런 하늘 색깔 와이드 팬츠예요. 아, 원래 49,000원인데 제가 1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멜빵으로 붙어있어서 멜빵으로도 입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갖고 멜빵을 빼고도 그냥 바지로만도 입을 수 있어요. 제가 키가 작은데 제 키에 비해서도 기장도 괜찮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소재도 되게 얇아갖고 봄, 여름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치마를 구입을 했는데요. 짠! 여기에 이렇게 리본 매듭이 묶어져 있고 이 매듭 끝에는 이렇게 장미 모양 자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쿠치샵에서 구입을 했고 치마가 1+1 해갖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두 개 해갖고 29,000원인가? 예, 구입을 했습니다.
색깔만 두 개 다른 거예요. 이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데 저한테 약간 허리가 크더라고요. 단추를 다시 달아갖고 입을 건데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이쪽에 끼우실 수도 있고 이쪽에 끼우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허리 조절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여기까지 채웠는데도 조금 커갖고 한 여기까지 단추를 좀 옮겨둘 계획이에요. 이것도 제가 쿠티샵에서 구매한 건데요. 챔피언 후드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기모가 이렇게 들어있고 저는 흰색을 좋아해서 흰색에 안에 이제 회색깔이 같이 있는 그런 후드티를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가 소지품 넣고 다니기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저는 크기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한 사이즈 좀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외국 사이즈라서 그런지 저는 원래 약간 펑퍼짐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간절기 때 동네나 그런 데 돌아다닐 때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그래갖고 요즘에 그 약간 쌀쌀할 때 입고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 원피스인데요. 와이셔츠 같은데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여기 끝부분에는 이렇게 치마로 돼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입고 싶어서 샀냐면 제가 가진 치마 중에서 짠! 제가 이런 치마를 갖고 있어요. 랩스커트라고 하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것만 입기에는 살짝 좀 위험한 감이 있어갖고 이 치마 안에다가 이제 이 원피스를 입고 그리고 이제 이런 랩스커트를 걸쳐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 슈퍼커머스에서 샀는데 한 9,000원대 정도? 네, 막 무슨 쿠폰 막 쓰고 그래갖고 9,000원대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단추가 오른쪽 팔에 단추가 하나 떨어져서 왔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진짜 다 좋은데 단추가 하나 떨어져서 온 게 좀 아쉽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딱 이거 하나 입고 다니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산 제 옷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